V 모델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자 포크를 누르고 다 지우고 여기까지는 알잖아요. 여기까지 이게 뷰 앱 만들고 네. 이건 참고로 콘스트로 바꿔주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 해볼게.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입력하면은 그게 그 밑에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돼. 여기다가 골뱅이 인풋 이게 뭐냐면은 여기다가 input changed 한마디로 요 안에 어떤 입력이라도 뭔가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 어떤 값이 바뀐 사건이 발생한다 그럼 이 함수가 실행된다는 거야. 근데 이 함수가 없지. 그러니까 메소드 만들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는 뭐냐면은 요 이벤트 그래서 그 다음에 자 봐봐 여기다가는 뭐라고 할까 내용 이렇게 해볼게. 내용 콘텐츠를 해볼게. 근데 콘텐츠라는 변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데이터 여기에서 안녕 이렇게 썼어. 자 그럼 당연히 여기 뭐 나온다? 안녕이 나오겠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다? 여기에 뭔가가 발생하면 그거를 여기에 반영되게 하고 싶어. 근데 여기 반영되려면 뭘 바꿔야 돼? 콘텐츠를 바꿔야 돼. 그러면 여기서 뭔가 바꿨을 때 this.content를 크크로 바꿔볼게.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야. 뭘 입력하든. 근데 나는 콘텐츠에다가 요거는 뭐냐면은 요게 가지고 있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value거든. 아무튼 요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점 타겟 value 그 말이.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value란 뜻이야. 그리고 또 하나. 자. app.content.크크크를 입력하면 여기 이렇게 나오지. 근데 여기에도 크크크가 들어가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는 value라는 게 있단 말이야. value는 뭔지 알지? 여기 어떤 값이야 이렇게. 여기 안에 채우려면 value를 쓰면 돼. 근데 여기다가 요거를 쓰면은 요런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찾겠지. 근데 이런 건 없으니까 여기다 콘텐트라 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input은 이제 이 콘텐츠 값의 노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아무리 입력을 해봐. 자 입력을 한다. 7을 눌러. 그럼 어떻게 된다? 뭐가 실행돼? 얘가 실행돼. 얘가 실행되면 얘가 여기다 넣지. 그럼 봐봐. 얘 밸류는 요거여야 된단 말이야. 다시 한번. 네가 여기다 뭔가를 넣어. 값을 넣었어. 그럼 얘가 실행이 돼. 다시 한번. 네가 여기다 뭘 넣어. 그러면 얘 밸류는 어떻게 돼? 안녕 7이 되지. 근데 아직 여기 값은 뭐야? 안녕이란 말이야. 근데 너가 여기다가 요 값을 넣지. 안녕 7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안녕 7이 되고 여기도 요 값도 안녕 7이 되니까 네. 사실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안 해. 근데 만약에 봐봐. 이걸 내가 없애볼게.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희한하네. 이거 일단 했어요. 자, 100점. 콘텐츠 요거를 크크크 해볼게. 바뀌었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래 요렇게 해보자.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네가 여기서 여기 뭔가를 눌러도 이상하네? 아, 이게 모드가 다른가 보나? 아무튼 자, 그냥 이거는 무시하고 정리할게. 다시 한번 자, 자,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앱점 콘텐츠에다가 크크크라고 하면 뭐가 바뀐다? 얘가 바뀌지. 네. 근데 얘가 바뀌면은 얘도 바뀌는 거야. 바뀌지. 네.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은 여기서 뭔가 입력하면은 얘가 실행되지. 얘가 실행되면은 여기가 실행되지. 그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지우고 점 콘텐츠 이렇게 되고, 자, 얘의 역할은 여기서 발생한 얘 어떤 데이터가 여기에 적용되게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얘의 역할은 뭐다? 여기서 어떤 발생 어떤 데이터가 반대로 여기 적용되는, 그걸 양방향이라고 해. 여기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값은 여기 적용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뀌면 또 그건 또 얘한테 적용되고. 여기 컨텐츠 밑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컨텐츠에 있는 저 안녕 값을 바뀌면 저기 위에 그 얘가 인풋 박스에 있는 안녕이었던 것도 바뀌게 되는. 그게 요거야. 그러면 얘 입장에서 요거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통로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가 나가게 하는 통로야. 어떤 일이 바뀌었을 때 얘를 실행하는 거지. 그럼 얘는 뭐다? 너 이번에 받은 데이터 줘봐 라고 해서 이걸 여기다 버려. 그러면 봐봐, 여기가 바뀌면 또 어디 바뀐다고? 여기가 바뀌지.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내가 3을 딱 눌러. 크크 3을 눌렀어. 그럼 크크 3이 여기 들어가지. 그러면은 크크 3으로 얘를 바꿔야 되잖아, 그치? 근데 크크 3으로 바꾸기 전에 이미 얘는 크크 3이지. 그러면은 더 이상 동기화는 끝났으니까 안 해, 동기화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자, 이거를 얘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얘도 써야 되잖아. 얘도 써야 되잖아. 이거를 그냥 합친 게 V모델이야. 그냥 요거를 잘라내기 하고 V모델 콘텐츠 하면은 얘를 넣을 필요도 없어. 끝이야. 아, 모드라고 해야 되구나. 모델이라고 해야지. 끝났지? 콘솔에다가 입력하는 것도 똑같아요. 콘솔에서 앱점 콘텐츠 앱점. 잘 돼. 근데 다만 얘는 동기화되는 속도가 살짝 느려.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봐봐, 내가 여기서 1 하면 어떻게 돼? 그게 이게 반영됐지. 여기서 반영됐잖아. 2 3 됐지. 근데 한글 같은 경우 완성형 글자니까 내가 안이라고 쓰면은 이 인풋 입장에서는 이게 안을 다 쓴 건지 아니면은 이 요거 있잖아, 요거 요걸 쓰기 위한 중간 단계인지 얘가 파악이 안 돼. 그래서 얘가 안이라고 쓰면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봐봐, 반영이 안 되지. 그래서 포커스를 다른 데 클릭하거나 하면은 아, 얘가 끝났구나라고 인식해서 뒤늦게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완전 실시간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옛날 방식을 써야 된다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때는. 그러니까 V모델이라는 게 뭐다? 사실 요거 두 개 합쳐놓은 게 다야. 근데 속도가 살짝 느려서 이걸 써야 될 때도 있다. 사실 영어권이면 상관없는데 한글이면은 이게 완성형 글자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끝.